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회사에 플리마켓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참 저희 회사를 팬미팅 할 때도 쓰고 플리마켓 할 때도 쓰고 여기저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원래 옷가게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을 놔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바지와 스커트 그리고 짜잔. 저 이거 플리마켓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여러 브랜드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구독자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코스알엑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뭐가 있지? 짠! 이렇게 두 개 들어있습니다. 코스알엑스 약산성 센텔라 클렌징 파우더 이거랑 블랙헤드 실크 핑거볼, 블랙헤드 및 각질 제거용 이런 볼 같은 게 들어있어요.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쓰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그넵에서도 이렇게 구독자분들 나눠주시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당일날이 됐습니다. 어제랑 다르게 이렇게 화사하게 예쁘게 입고 왔어요. 짠! 출출하실까봐 과자랑 사탕 같은 것도 이렇게 놔두고 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도 해놨습니다. 이거 치워야겠다. 짠! 이렇게 플리마켓 오시는 분들 나눠드릴 선물. 이거 이게 TV를 치울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틀어놓으셨대요. 근데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지금 오픈하기 좀 전인데 너무 많이 오셨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어떡해. 짠. 이렇게 의외로 바지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상의는 거의 다 판매가 됐어요. 시작한 지 20분 만에 이렇게 마켓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거 제가 좋은 곳에 기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총 수익이 오늘 총 수입이 딱 9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냥 깔끔하게 10만 원 더해서 100만 원 이렇게 딱 기부하는 걸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기부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다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마켓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